이즈나와 함께하는 오차 CBT 미리 보기 신규 지역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이즈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오차 CBT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번 CBT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추가되고 수정되어 테스터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인데요. 오차 CBT에 선보일 신규 지역들은 어디가 있는지, 자, 떠나볼까요? 동부 하리하라 대륙에 새롭게 추가된 곳은 40레벨대를 위한 사냥터인 루카의 장기말들, 초원에티, 하리하랄라의 페어 세 곳입니다. 이제부터 동부 대륙에 추가되는 지역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루카의 장기말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루카의 장기말들은 페레의 황혼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으로 장기들이 쌓여있는 듯한 거대한 봉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지역은 초원에티입니다. 초원에티는 신테미 제국의 재건을 둘러싼 페레 부족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곳으로 열대 기후를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동부 대륙에서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하리하랄라의 페어입니다. 하리하랄라야의 페어는 오래전 제국의 위대한 수도이자 대륙 최고의 도시였던 곳입니다. 현재는 열대의 녹음이 우거진 곳에 페어로 남은 석조도시입니다. 우와! 동부 하리하라 대륙에는 정말 다양하고 멋진 곳들이 많이 생기네요. 이번엔 이즈나와 함께 서부 누이아 대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부 누이아 대륙에 새롭게 추가된 곳은 30레벨 중반 이후를 위한 사냥터인 지옥 늪지대, 빈 모레토 두 곳입니다. 이제부터 서부 대륙에 추가되는 지역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옥 늪지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옥 늪지대는 황금바다 해적단과 트리스테 가문의 전면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곳으로 넓은 늪지대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지역은 빈 모레톱입니다. 빈 모레톱은 아열대 기후를 가진 곳으로 코코넛 나무, 야자나무, 산호 모래사장, 에메랄드빛 바다를 볼 수 있는 남쪽 바다 휴양지의 느낌을 가진 곳입니다. 이번 CBT에서는 인던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규 영지와 인던, 저 이즈나도 엄청 기대가 되네요. CBT가 시작되면 신규 지역에서 열심히 탐험 중인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 저 이즈나와 함께한 오차 CBT 미리보기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